저 오늘 뭔가 부어가지고 되게 써나워 보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호르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얼굴이 붓기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건 친구가 선물로 준 컵인데 이거 디테일 저 같다고 이거를 고았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잘 쓴 제품들인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때부터 여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데일리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잘 쓸 것 같은 아이템들을 뷰티템도 있고 패션템도 있으니까 꼭 다 봐주세요. 붓기가 너무 신경 쓰는데요? 먼저 뷰티 아이템부터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정말 찐으로 추천드리는 이 닥터달트 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 보니까 깐달걀 같은 피부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핫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뭔가 모공을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깐달걀 같은 피부결을 가지고 싶은데 또 모공은 타고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깐달걀과 비슷한 매끈매끈한 결광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일단 닥터달트는 정말 믿고 쓰는 브랜드잖아요. 제가 테스트도 한 통을 다 비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용을 한 패드인데 이거 케이스부터 뭔가 되게 전문적인 느낌이 풍기는 사각형의 케이스인데 평소에 원형 패드로만 된 제품들을 쓰다가 이렇게 사각형 케이스 보니까 이것도 나름 되게 반가운 거 있죠. 이렇게 열어보면 찍게 주는 칸도 따로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꺼내서 보면 이렇게 넓은 타원형의 대왕 패드예요. 이렇게 제 얼굴 한쪽을 다 가릴 만한 크기예요. 진짜 크죠? 근데 얘를 보면은 이렇게 2분할이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뜯은 걸로 부위별로 조금 더 섬세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코 모공은 당연히 신경 쓰이고 저는 이런 애플존에도 좀 모공이 있는 편인데 메이크업할 때 이 모공이 좀 처져 보인다든지 이쪽에 좀 각질이 더 많이 나오면은 뭔가 더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패드 처음에 사용할 때는 닥터처럼 가볍게 쓱쓱 쓸어주고 신경 쓰이는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플존도 있고 진짜 여러분 정말 케어하기 난감한 이 턱에 있는 피지 있죠? 이 부분에도 이게 또 크기가 잘 맞으니까 딱 올려놓고 퀵 마스크로 진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 패드면이 100% 순면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문질러도 되게 순해요. 그리고 3세대 저자극 필링 성분인 PHA가 들어있어서 우리 예민한 피부도 걱정 없이 데일리로 매일매일 각질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는 적응시도 잘 안 돼. 이거 괜히 각질 케어하다가 오히려 더 악화된다든지 주 1회 하는 각질 케어도 진짜 조심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요없는 각질들만 노려가지고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매일매일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짧게 일주일 정도 사용 전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신경 쓰여야 하는 이 애플존부터 코까지 해서 요즘같이 진짜 피부 고민, 피지, 각질, 모공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케어가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생얼을 너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이 생얼의 모공이 정말 깨끗해지고 다른 스크럽이나 필링 이런 것도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광고템이긴 하지만 제가 워낙에 또 믿고 쓰는 좋아하는 닥터자르트의 신제품인 요거 패드 사용하실 때 저처럼 여러분들 이 피부 고민 있는 부위에다가 퀵 마스크 한번 올려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상으로 써보세요. 진짜 피부 고민이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평소에 거울 볼 때 뭔지 모르게 이게 결이 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만에 베이스 꿀조합을 보여드리는데 얘네들 그냥 개별적으로 사용해도 좋긴 한데 이거 두 개가 만나면 시너지가 대박이에요. 일단 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켓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기까지 했던 제품이거든요. 커버 기능 있는 선크림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대급으로 너무 좋은 제품인데 그냥 파데 바르는 정도로 이 밝게 커버되는 게 진짜 오래가고 무너지는 게 확실히 약해요. 뭐 한두 겹 정도 레이어를 해주고 진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제가 이거 더샘 컨실러 쿠션을 이거 지금 두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커버할 부분만 톡톡톡톡 얇게 펴발라주면은 마스크 쓰고 나서 요즘 같은 계절에 마스크 벗어도 뭔가 조금 날아가는데 되게 깔끔하게 남아있고 지저분하게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이 선크림은 커버력 있는 선크림인데도 뭐 유분기나 막 수분기가 넘쳐서 광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고 이거 커버력이 진짜 좋거든요. 약간 세미매트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악건성인데도 이거 두 개 같이 썼을 때 건조한다, 뭐 각질 갈라진다 이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요.
수정 메이크업 진짜 거의 안 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저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메이크업 때도 보여드렸던 이 애나더 크림 블러쉬. 크림 블러쉬 치고 되게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따로 파우더 표현을 안 해서 좋고 마스크에도 그냥 일반 블러셔만큼만 묻어나와서 또 발색도 좋고 되게 편안하게 발리니까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핑크빛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보다 웜톤인 분들, 특히 봄웜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크림 블러쉬가 확실히 핫하긴 한가 봐요. 이번에 로라메르시에서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컬러는 확실히 조금 더 뽀얗고 파스텔 연한 분홍 느낌이어서 부드럽게 발색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저처럼 조금 더 발색력이 있는 블러쉬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짝의 포인트처럼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애나더가 착색력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얘는 왜냐면 손등에 펴버리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근데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건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 얘가 조금 발색이 진하니까 이거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 로라메르시에 선택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이렇게 테스트로 올린 거라 근데 생각보다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거는 비슷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약간 벗겨짐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향도 바뀌잖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잘 쓰고 있던 이 르라보 로즈 여름에 쓰기에는 살짝 스모키하거나 스파이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어쿠어? 근데 이거 헤어미스트예요. 향수는 아니고 헤어미스트인데 너무 괜찮아서 아 이건 진짜 추천을 꼭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네 가지 향을 시향을 해봤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데일리스러운데 조금 우아한 느낌? 얘 기본적으로 로즈향을 메인으로 가져가는데 르라보처럼 뭐 스파이시 스모키한 게 아니라 얘는 조금 시원하고 가벼운데 되게 고급스러운 로즈향이에요. 꽃잎 같은 향? 이건 또 헤어미스트다 보니까 머리에서도 은은하게 향이 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이거 저 뿌리고 나서 머리향 머리에서 되게 좋은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어미스트 치고 진짜 향이 고급스럽게 나왔고 얘가 분사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전 또 이 포인트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평소에 향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이런 데일리로 은은한 향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 좋아하신다. 근데 또 약간 조금 우아한 장미 꽃잎 같은 향 좋아하시면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잔머리 스타일링을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헤어 제품들을 조금 여러 가지 써보게 됐는데 데일리로 정말 추천드릴 만한 게 이거 차홍 제품이에요. 로레알 스프레이처럼 보정력이 엄청 강하거나 뿌렸을 때 접착력이 강한 애는 아닌데 이렇게 데일리스럽고 뭔가 한 듯 안 한 듯 스타일링하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타일링 조금 뭐 왁스라든지 고데기로 살짝 잡아주고 얘로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서 고정을 해주면 뭐 바람 불렀을 때 안 날아간다 정도는 아니지만 스타일링 길을 잡아놓은 대로 애가 잘 버텨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조금 스프레이다 보니까 향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프레이로 접착을 해주고 이렇게 헤어 미스트로 이제 향을 좀 입어주는 거죠. 지금도 옆에 고데기 이렇게 애교머리 말아준 다음에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준 건데 이렇게 지들끼리 자리를 잘 잡고 버티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제가 이번 봄에 구매한 저의 뉴백이고 질샌더 제품이에요. 확실히 클래식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행도 안 타고 스테디하게 여기저기 또 코디하기가 되게 좋은데 캔버스에 블랙 레더 포인트 들어간 가방 디자인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샌더를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제품으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하나 넣고 쿠션 넣으면은 이제부터 물건을 꺼내기가 애매해질 정도? 사실 뒤쪽 디자인이 더 제 스타일인데 앞에 이렇게 또 로고가 있어가지고 얘는 스트링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크로스도 멜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숄더로 매는 게 디자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소재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 확실히 데일리로 뽕을 뽑을 것 같은 미니멀 클래식 백입니다. 얘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저는 물건 많이 안 들 때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구니 느낌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입고 있는 셔츠. 시앤느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브랜드여서 몇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영상 보시고 선물로 이렇게 제품들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성덕이 되는 게 진짜 이런 기분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CN 쇼룸도 몇 번 갔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슬리브리스라든지 뭔가 되게 걸리시하고 나풀나풀한 그런 원피스에 이렇게 코지한 무드의 셔츠를 올려주는 거 푹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요 그로브 셔츠가 품절이어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이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하늘이랑은 조금 다른 하늘색, 조금 보랏빛이 들어가 있고 스트라이프가 되게 귀여운 화사한 살몬 스트라이프여서 화사하게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고 소재감도 오히려 구김이 갔을 때 내추럴한 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데일리 셔츠로 하나 꼭 가지고 있으면 여름에 너무 추운 에어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휴양지에서도 슬리브리스 위에다가 가볍게 걸쳐주기 진짜 괜찮을 거예요. 이런 코지한 무드의 셔츠 찾으셨던 분들은 바로 CN 가시면 됩니다. 또 제가 신발을 제대로 막 잘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신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편하고 데일리로 많이 신었던 거는 이거 인더스타 제품이에요. 선물들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많이 신겠다 싶었는데 이게 착화감이 제일 편하고 오히려 데일리스러운 디자인이라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오히려 캐주얼룩에 좀 더 잘 어울려서 급하게 나갈 때, 로퍼 신을 때 좀 많이 꺼내서 신던 신발이라 데일리로 신기 좋은 미니멀한 디자인이면서도 조금 포인트가 되는 거기다가 좀 편한 착화감의 로퍼 찾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 패션 영상 보시면서 이 시계에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겨울에 구매를 했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애플워치보다는 약간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시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화이트 레더의 제품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미셸 에르뱅 제품이고 정말 맨날 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질리지도 않고 확실히 클래식한 거는 진짜 오래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손민수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호불호 잘 안 갈릴 제품들이어서 진짜 데일리템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새롭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